어저께 새벽에 늦게 왔더니 계속 충전도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세차도 할 겸. 아, 여보니 얼마나 죽은 거야, 이거? 응? 새카만 거. 에이, 응? 이거 뭐야? 알아? 얘가 무슨 뭐 보관함이야? 아유, 누가 또 놓고 내리셨네? 애타게 탔겠다. 에이. 다행히 동네 뿐이라 전달을 드리러 가고 있습니다. 을지로에 왔습니다. 을지로에 얼마 만인지 모르겠네. 하도 요즘 야간만 일을 해가지고 여기 올 일이 없었네. 일이 없었네. 5천원 만에 인천공항에 왔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는 이게 다 빈차. 오랜만에 와서 컵라면 먹습니다. 컵라면. 인천공항 택시 대기하는데 뭔 택시들이 이렇게 많아? 엄청납니다. 엄청나. 예전 코로나 이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택시들이 있네요. 많이 올 거라 생각을 한 건지. 근데 저는 미리 예약받은 게 있어서 이분들은 뭐 먹고 사나? 가스비가 올라서 이거 전기차로 빠르게 바꾸던지 해야지. 무시 못하네. 이거 깨습니다. 오랜만에 낮에 좀 일을 했더니 확실히 밤보다는 낮에 손님이 없으니까 가스 소모량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58 정도 들어가겠네. 어이. 저희 아파트는
지하 주차장 콘덴서마다 이런 게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언제든지 전기차를 아무 데서나 전기차 충전이 가능합니다.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쪽에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충전구가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다 가능하고요. 아이고 힘들어. 차가 많이 밀리네. 오랜만에 아는 지인들과 힐링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. 1년에 한 번 정도는 모임, 그러니까 제 지인들하고 야외에 나갈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요. 야, 33도. 이거 완전 떼약배치네, 떼약. 아우, 더워 죽겠다. 좀 쉬어야지. 아우. 이 칸 지난번에도 승재 형님 다 했어. 나 그럴 때는 안 왔으니까. 응, 형이 안 왔으니까. 안 그래요? 이 승재 형 너무 멋있지 않아? 네? 사장님. 야, 사장님.